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초월 소용돌이 프레임 거민 벼랑길의 PVE,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기 같은 것은 심해 시즌에서 이제 심해 잠수나 인양 활동을 통해서 완료하면은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쇠가 있는 상태에서 활동, 두 가지 활동을 해서 상자를 열면은 무기가 나올 경우 높은 확률로 빨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앵그램으로 집중으로 얻을 수도 있어. 심해 앵그램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다른 데가 얻을 기회도 있지만, 뭐 낚시로도 얻을 수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인양 활동이나 심해 잠수 활동을 통해서 뺑뺑이 도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기의 특징점은 뭐냐면은 초월 거미예요. 맨 처음으로 나온 초월 거미인데 소용돌이 프레임이야. 그리고 보스 딜을 할 특성이 없어요. 데미지 증가 특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사용하기 애매하기도 하지만 잡졸잡이 특성은 아주 풍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PVE 특성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소용돌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탄 방어 게이지 있죠. 칼 게이지가 만땅 상태라면은 이제 소용돌이 돌 때 탄을 많이 소모하잖아. 근데 방어를 한 번이라도 하고 게이지가 없는 상태에서 돌면 칼 단 한 발만 쏠 수 있죠. 그치? 그거를 여러 명한테 맞춰가지고 여러 명이 죽잖아. 그럼 탄을 한 발 쏘고 한 발을 돌려받아. 웃기죠? 근데 그거에 대한 특성이 소용돌이는 더 쉬워요. 왜냐면 이제 적응형은 어퍼컷이라서 몇 명 죽이기가 힘들고 소용돌이는 여러 명이 휩쓸리기 때문에 약한 걸 써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쉽습니다. 자,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간단하게 봐봐. 지칠 줄 모르는 칼날에 와 아니면 연쇄 반응을 하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지칠의 연쇄 반응이 제일 좋긴 합니다만 사실상 이게 회오리를 돌잖아요. 내가 이제 다른 속성으로 이걸 연쇄 반응을 써봐서 알겠지만은 회전 반경 안에 있으면 다 죽어. 이게 한 발짜리 써도 회전방향이 있으면 다 죽는단 말이야, 잡졸들은. 그래가지고 연쇄 반응에 득을 볼 때가 막 한 10번 쓰면 5번 정도 돼요. 이게 낮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부활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초월 시너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메인으로 제가 추천하는 것은 G7의 연쇄 반응이고 그 다음으로 추천할 것은 G7의 부활입니다. 어쨌든 지칠 줄 모르는 칼날만 있으면 탄을 돌려받는 건 계속 할 수가 있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연쇄 반응 아니면 부활을 찍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스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특성은 없어요. 잡졸 많을 때 데미지 줄 수 있는 특성 같은 거는 그런 거는 데미지 줄 수 있는 특성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칠 칼 아니면은 다른 건 없습니다. 왜냐면 지칠 칼은 이제 두 마리 잡졸 진짜 낮은 등급 두 마리 죽이면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병강사는 세 번 히트를 하면 주거든. 그러니까 이건 보스용이고 이건 잡졸용이 맞아요. 그렇게 세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대잡졸용 검이잖아. 잡졸용 검이면은 어차피 그 정해 있죠. 정해급은 칼로 그냥 몇 번 썰면 돼. 데미지 증가 특성 없어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인내의 칼날 탄약을 무조건 올리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느 쪽에서 상관없이 검술사의 남이 가고 세 번째는 지칠 연쇄, 지칠 연쇄 아니면 지칠 부하 이 정도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다른 특성도 있지. 뭐 가차 없음 특성이나 아니면은 뭐 아드레날린 중독자라든가 이런 것도 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황금 트라이콘 같은 것도. 그러나 이제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PVP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했지만 PVP에서 칼은 돌진하는 칼 뭐지? 30주년 검에 들어가 있는 거 뭐였더라? 아무튼 그 칼날 있는 거랑 그 특성 있는 거랑 소용돌이 프레임 아니면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소용돌이 프레임도 기습할 게 아니면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든 사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 그래서 PVP용으로 쓸 수 있는 거는 검은 아무거나 하십시오. 일단 그냥 들쭉날쭉한 하고 그 다음에 중형 나미.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기 효율 저항 이런 거 잘 봐야 돼. 그쵸?
이거는 균등하게 들어가 있는데, 다른 거는 이제, 이건 100100인데 지속이 빵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걸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안정적인 걸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용맹한 돌진이 좋을 겁니다. 솔직히 다른 거는 애매합니다. 방어 중 피해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검 돌진거리가 증가한다는 건데, 어쨌든 돌진거리가 증가하면은 맞고 어느 정도 거리 안에서 검지를 하면은 닿는다는 소리예요. 물론 여러분 이제 검으로 깝치다가 산탄총에 맞아 죽입니다. 검을 이렇게 휘두르는 순간 산탄총이 빵 날라오면 검이 들어가기 전에 산탄총에 맞아 죽어요. 검은 그렇게 천덕꾸러기 신세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방어에 위한 걸 해야겠죠? 방어 직후 공격을 막으면 짧은 시간 동안 주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이거 쓸 데가 없죠. 데미지 증가해서 뭐하는, 뭐할 건데? 원래 한방인데, 그지? 그럼 다른 걸 봅시다. 다른 거. 뭐 있나? 연쇄 반응, 부하, 축적작용, 황금 드라이콘 다 필요 없네요. 그래서 네 번째는 들어갈 특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하, 이거 원킬하면은 부하 터지려나? 그러면 부하 터지면은 은근히 도움이 되는데, 물론 나 혼자 있으면 도움이 안 되지만 어차피 검이기 때문에 좀 애매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나마 할 만한 거는 연쇄 반응 아니면 부하네요. 둘 중에 하나 세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뭐 좋은 건 붙지 않네요. 이거 시너지도 없고. 자, 아무튼 요 무기는 여기까지 보고요. 아, 여기 세 번째 특성 흔업손도 있네. 이게 이거에만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뭐, 그렇게 큰건 아니니까. 다른 무기나 이제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이 검에 대한 설명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